10월 3일 오전 7시 현재 시간 기준 트로피칼 티빗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예측을 살펴보면 10월 12일 수요일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태풍으로 보이는 중심기압 1300토파스칼의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10월 14일에는 중심기압은 994헥토파스칼의 19호 태풍 선타로 발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10월 16일에는 중심기압은 951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도쿄를 향하여 북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19호 태풍선가의 이름은 베트남에서 제출하였으며 종다리과의 새인 남방종다리를 의미합니다. 태풍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은 세계기상기구에서 태풍의 영향을 받는 14개인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캄보디아,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마카오, 미크로네시아에서 10개씩 제출한 140개의 이름을 28개씩 5개로 나누어 국가명 알파벳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붙입니다. 140개를 다 사용한 후에는 다시 1번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태풍 이름은 괌에 있는 미국 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남녀 영문 이름을 지어놓은 것을 사용했지만 1997년 홍콩에서 열린 제30차 태풍위원회에서 회원국인 미국과 아시아 각국 언어로 바꾸기로 결정한 후 2000년부터 지금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풍위원회에서는 특정 태풍에게 피해를 당한 회원국이 해당 이름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퇴출된 이름은 다시는 태풍 이름으로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태풍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나면 그 태풍 이름을 다시 듣는 것조차 불쾌해지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